경기. 네, 남자 4강. 남자 4강. 4강 경기입니다. 박문수 아산의 용인 박문수 아니죠? 아산 박문수. 그다음에 시골 박문수. 예.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의 김성태 선수. 예. 자. 차원이 다른 해설 병혁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선생님 그 김성태 선수 경기는 아까 보셨겠지만 네네. 혹시 박문수 선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네, 있으신가요? 아까 저쪽 예. A코트에서 예, 박문수 선수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어떤가요? 아, 이번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예. 선수 다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고 예.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김성태 선수는 수비가 좋고 예. 예, 박문수 선수는 아무래도 구력에 따른 예. 경기를 끌고 가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예. 아마 쉽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선수 다 또 체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랠리가 엄청 길 거라고 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김성태 선수가 지금 여기 4강에 올라오는 동안 예. 경기가 좀 많았어요. 예, 맞죠. 예. 예. 강자들을 많이 만났고 예. 고전을 많이 해서 체력을 많이 소모한 네, 게 네, 지금 얼만큼 체력이 있는지 그게 조금 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성태 선수가 매일 그 런닝머신을 10km씩 달린다고. 매일이요? 네, 매일. 대단합니다. 그 어렸을 때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몸무게 유지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고. 또 스쿼시가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최고죠. 네. 스쿼시 하면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다른 운동. 노잼. 자, 일단 뭐 두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하게 나오는 게 일단 뭐 김성태 선수는 강력한 드라이브 그리고 박문수 선수는 그리고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파워를 이제 리턴하는 부드러운 샷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선수 다 스윙이 부드럽기 때문에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샷을 할 수 있어서 또 저렇게 많이 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샷을 치는데 힘을 많이 소모하다 보면 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두 선수 다 스윙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드럽게 터치하는 듯한 스윙을 하고 있어서 체력 안배에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네요. 부드럽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로 몰렸는데요. 지금 같은 공도 물론 박문수 선수의 드롭샷이 예리하긴 했지만 김성태 선수가 전 경기에서는 충분히 칠 수 있는 예. 샷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다리가 좀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홍웅기 선수하고 경기가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 한 점까지.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박문 선수는 경기 빨리 가져갈 필요 없어요. 예. 예, 랠리를 계속 하면서 김성태 선수를 계속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으면 김성태 선수는 계속해서 풀스윙 그다음에 박문수 선수는 조금 툭툭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많이 들어요. 네. 박문수 선수 잘랐어야죠. 이거는 공중에 떴을 때 박문수 선수 팔만 뻗으면 칠 수 있는 공이었어요. 근데 글라스 코트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뒤로 보내다 보니까 공이 생각보다 바운스가 작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잘라줘야죠. 네. 이번에도. 사실 2002년 때 히딩크 감독이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건 압박이었거든요. 예. 스쿼시에서는 이 발리가 상대를 압박하는데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 상대에 실시간을 주지 않고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발리 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앞으로 나오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내 체력도 많이 안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발리 아주 좋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잘라줘야죠. 두 선수 다 또 이제 T존 왼쪽에 항상 백핸드 싸움할 때는 T존 왼쪽에 좀 치우쳐 서 있으면서 네네. 공간적으로도 압박을 좀 하고 어떻게든 발리 기회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한쪽에서 랠리하고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 네, 치존을 이제 고소하면서 네, 네. 시선을 계속 떼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초반에는 두 선수 다 점수가 아주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이렇다 할 실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워낙 두 선수 다 뭐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스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에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잡았어요. 지금 박문 선수 드롭 백핸드 드롭샷 칠 때 타이밍이 너무 뒤에요. 그러니까 공이 뜰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아유. 아, 뭐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은 최선을 다한 경기입니다. 김성태 선수 드롭 백핸드 드라이브가 상당히 좋았어요. 마지막에 백핸드 드라이브 네개 떨어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드롭이 높은데 무리하게 드롭샷을 하고 있어요. 사실 뒤에서 공을 치다 보면 공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봐도 공을 앞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서 맞춰야 떨어뜨리기가 쉽거든요. 뒤에서는 떨어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맞히는 타점을 앞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좀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태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네. 2세트는 또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는 박문수 선수가 앞에 치는 샷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높습니다.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박문수 선수 쫓아가야죠. 아, 발리 좋습니다. 아, 이중 점프를 했네요. 점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네. 공중에 뭐 공중부양하는 느낌이었어요. 배드민턴 선수 같았습니다. 그걸 또 그 상황에서도 쳐냅니다. 잡을 줄 알았는데. 아. 확실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아쉽고 이런 샷을 했을 때 짜증내고 화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웃거나 그냥 아쉬움을 한 번에 털어내고 가는 좀 그런 선수들이 경과가 경기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쿨한 성격이 예, 좋긴 하죠. 아까 최원진 선수도 비디오 리뷰 후에 그냥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깔끔한 모습이었고 박문수 선수도 지금 너무 아쉬운 샷이었지만 그냥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네, 마지막 샷은 박문수 선수가 치면서 안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라켓을 놨는데 사실 약간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김성태 선수가 별다른 기술 없이 계속 드라이브를 계속 쳐주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찬스가 왔을 때 이거를 김성태 선수가 또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런 경기에는 그래 또 받아라 하고 좀 더 편하게 공을 줬으면 김성태 선수 체력이 떨어졌을 텐데 네. 그거를 아 이걸 또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내 샷에 충실하지 못한 맞습니다. 거예요. 경기에서 특히 결정샷을 칠 때는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쳐야 될 샷은 쳐야 되는 거고 그럼요. 내가 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땐 좀 더 과감함이 필요해요. 네, 세컨 게임에서는 박문수 선수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다잡고 자신 있는 샷을 보여줘야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뭐 아까 김성태 선수가 홍은기 선수랑 친 거랑 똑같이 1세트를 갖고 왔을 때 네네. 2세트 초반에 과연 좀 무리해서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모습으로 좀 경기를 길게 끌어가면서 어떻게든 2세트를 좀 길게 끌고 갈 것이냐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코치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후자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 선수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체력은 누구나 다 유한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박문수 선수 입장에서도 굳이 경기를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다가 아까처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길게 끌고 가면서 본인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보여져요. 일단 김성태 선수가 랠리를 좀 드라이브를 길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드라이브 칠 때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빼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문수 선수가 급해요. 네. 지금도 고개가 떨어지면서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모션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런 동작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쳐내면 돼요. 굳이 상대를 억지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냥 부드럽게 치면서 계속 랠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그 템포나 리듬에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저런 샷이 필요한 거죠. 김성태 선수가 아까 홍은규 선수와의 그 2세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때는 체력이 더 있었을 텐데 지금이 훨씬 더 공이 더 길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오히려 힘을 좀 많이 힘을 좀 빼고 네. 예, 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성태 선수. 그런 것 같다는 느낌. 왜냐하면 본인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지 않게 떨어뜨리죠. 계속 저런 거 필요합니다. 찬스 분명히 올 거예요. 계속 랠리하다 보면. 왔죠? 네, 지금 같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왔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드롭샷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저렇게 중앙 쪽으로 쏠리는 샷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막아놓고 자신 있게 치면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상대를 뒤에 잡아 막아놓고 앞쪽으로 넣는 드롭샷이 가장 위력적인 드롭샷입니다. 네. 포수들이 타자를 요리할 때 투수한테 아웃코스를 많이 요구하죠. 왜? 결정구는 몸쪽에다 던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 공을 보여주고 갑자기 공이 가까이 오면 칠 수 있는 공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브 좋았네요. 로브샷. 로브 좋았네요. 지금 같은 전술 저는 좋아요. 세게 치는 것만이 다 대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뒤로 보낼 수 있으면 로브 좋죠.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게 쳐서 한 점 따도 한 점. 로브로 샷으로 한 점 따도 한 점. 똑같이 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무리해서 뭐 멋진 샷을 보여주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샷을 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자, 박문수 선수가 이제 백스윙 상황에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네네.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성태 선수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또 김성태 선수의 드롭샷이 좋았어요. 들어가서 받기에 위닝 리턴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았다 판단해서 넷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아, 기습적인 저런 변화 영리한 플레이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툭툭 치면서 랠리를 해오다가 갑자기 리턴에서 변화를 주니까 박문 선수 예상을 못했죠 전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변화를 예상하다 보니까 지금 드라이브를 쳤는데도 늦었어요.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샷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강해요. 정말 저 강력한 드라이브가 벽에 붙어서 저렇게 변하는 게 붙어가지고 보니까 뭐 치기 어렵죠. 저건 저는 뭐 내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가 너무 잘한 겁니다. 잘라야죠. 자른 게 좀 짧았어요. 아, 나이스.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야 됩니다. 박문수 선수 급하면 안 돼요. 지금 스텝 많은데 좀 더 천천히 가져갈 필요 있습니다. 리뷰를 볼게요. 여기 어벽을 여기서 받았잖아. 받았어. 받았고. 이것도 받았어. 다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김성태 선수 체력이. 체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게임이 시작할 때는 뭐 박문수 선수의 체력이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저희도 박문수 선수가 어떻게 게임을 하고 올라오는지 못 봤거든요. 그렇죠. 막연하게 김성태 선수가 체력을 훨씬 더 많이 썼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박문수 선수도 쉽게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네. 김성태 선수가 또 그 치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경기 그 다른 대회에 가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초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박문수 선수가 본인 리듬으로 경기를 못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이게
발의 리듬과 심장의 리듬이 안 맞으면 사실 많이 뛰지도 않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긴장하고 볼 치면 괜히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천천히 끌고 가야 되는데요 하는 얘기를 한 게 리듬을 자기가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빨리 떨어지는 거죠. 김성태 선수는 지금 자기 리듬대로 하고 있어요. 네, 때릴 때 때려주고 자를 때 잘라주고 지금도 하체가 움직이면서 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하체가 점프하듯이 치면서 공을 쳤어요. 사실 어려운 공은 맞았습니다. 근데 저런 공은 점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다. 지금도 리듬이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계속 리듬이 안 맞습니다. 박문 선수 지금 경기는 뭐 본인의 실력보다는 김성태 선수가 박문수 선수의 리듬을 잘 뺏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은기 선수하고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한 게임 하고 나면 어떻게든 선수가 한 단계 성장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그 8강전을 했던 김성태 선수하고 4강전을 하는 지금 하는 김성태 선수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다음에 경기할 때도 이런 리듬 지금도 거의 뭐 두 번 세 번에 갈 정도로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스텝이 빨라요. 이 방향을 바꾸면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멋진 드롭샷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김성태 선수 지금 이번 경기는 뭐 박문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김성태 선수가 너무 리듬을 잘 끌고 갔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김성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결승전에서의 김성태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 네, 기대됩니다.